보건복지부가 국립재활원내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중앙보조기기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와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재활원이 지난 2018년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중증장애인 편의시설과 검진 장비를 갖추고 지난해 문을 열었으며 재활원 외에도 전국 22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중 12개소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중앙과 지역센터를 연계하는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과를 신설하고 장애인 건강권법을 개정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참여를 의무화했습니다.